everyone. 친구들의 reading buddy 니콜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요. The Fix It Mom, 만능 수리꾼 엄마 책의 두 번째 부분 함께 읽어봤죠. What do you remember? 친구들 뭐 기억나나요? Well, Toby turned on the faucet. 토비가요, 이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Water squirted everywhere. 칙칙칙칙칙. So his mom fixed it with the wrench. Wrench라고, 스패너라고 부르는 그 공구를 가지고 수도꼭지 고쳐주셨죠. Then his chair was broken. And who fixed it again? His mom fixed it with some glue. 접착제를 가지고 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초빈의 엄마 별명이 왜 Fix It Mom인지 정말로 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집안의 물건을 척척척 고쳐내는 엄마도 우리 토비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다고 해요. 무슨 일일까요? 우선 책 읽기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봐야죠. 나와라! Words! 이번 시간에도 The Fix It Mom 책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단어들이 숨어있을까요? 벽에 그림을 걸 수도 있고 벽에 시계를 걸 수도 있고 옷걸이에 옷을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언가를 걸다 라고 할 때는 hang, hang, hang. 우리 hang 할 수 있는 게 그림이라고 했죠. 그림은 영어로 picture, picture, picture. 벽에다 무언가를 걸려면 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고리, hook. Hook, hook. 벽에다 고리를 박거나 또는 못을 박을 때 쓰는 공구가 망치입니다. 탕탕탕. 망치는 영어로 hammer, hammer, hammer. 망치질할 때는요, 특히 엄지 손가락을 조심해야 돼요. 못 대신에 엄지 손가락을 때릴 수도 있거든요. 엄지 손가락, thumb, thumb, thumb. 우리 손가락이 다치거나 할 때는 반창고 붙여주죠. 반창고, band-aid, band-aid, band-aid.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hang, hang, picture, picture, hook, hook, hammer, hammer, thumb, thumb. Band-aid, band-aid.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도 배웠으니 이제 함께 책 읽어봐야죠. Let's read the book. 자, 친구들 드디어 The Fix It Mom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서서 보면은요, Mom fixed the door handle, bike chain, 그리고 chair, faucet 여러 가지들 엄마가 고쳐주셨어요. 이번에도 뭔가가 망가진 것 같죠? 이번엔 엄마가 뭐를 고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Now, you see Toby. He's holding a picture. 작은 그림, 액자 같은 걸 들고 있어요. Maybe he wants to hang it on the wall.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걸려 그러면은 고리, 후크가 필요하죠. 그게 또로로로록 떨어져 버렸네요. Toby went to hang a picture on the wall. 뭔가 그림 같은 거 하나 걸려고 했는데 but the hook fell out. 이번에는요, fell out이에요. 우리 친구도 fell이 뭐예요? 떨어지는 건데 우리 후크 같은 거는 못으로 이렇게 박혀있다가 뿅 하고 빠져나오죠. 이렇게 슉 나오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hook fell out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The picture fell down. 그림이 떨어졌어요. fell, 넘어지거나 떨어지는데 아래로. 그쵸, 그림이 걸렸던 게 훅 이렇게 떨어지는 게 fell down이겠죠. Toby cried, everything is breaking today. 아, 토비가 못 참겠어. 왜 모든 게 다, 오늘은 모든 게 다 부서져요. 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Everything, 모든 게요. Breaking, 부서지고 망가지고 있어요. Today, 오늘은. 우리 친구들도 이런 말 쓸 수 있겠죠. 뭔가 자꾸자꾸만 일어나면, 그런 일도 일어나면 우리 친구들이 everything is breaking today. 뭔가 자꾸만 우리 집에서 부서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I can fix it. Who said it? Mom said. 그 다음에 엄마 뭐 보실까요?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She looked in the toolbox. 요거 쉽죠? 우리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는 뭐 찾으셨을까요?
못이 빠졌으니까 탕탕탕탕탕 못을 칠 수 있는 망치. She found a hammer. 망치를 찾으셨고요. Mom went bang, bang, bang with the hammer. 친구들 이거 뱅뱅 뭔지 알겠죠? 쿵쿵쿵 또는 쾅쾅쾅 이런 소리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Mom went bang, bang, bang with the hammer.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Ouch! I hit my thumb, Mom cried. 여기 보세요. 엄마가 못을 뱅뱅뱅 하고 계셨는데 못을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어디를 때리셨어요? She hit her thumb. 엄지손가락을 꽝 하고 때린 거예요. 친구들 이런 적 없죠? 니콜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눈물도 안 나와요. 이렇게 뭔가를 잘 고치시는 엄마도 실수를 하실 때가 있네요. 뱅뱅뱅 아! She hit her thumb. 이거 누가 고쳐줄 수 있을까요? Well, I can fix it, Toby said. Toby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 내가 고칠 수 있어요. 어? 어떻게 고칠까요? He looked in the toolbox. 어? 엄마랑 똑같이 공구 상자를 들여다봐요. 그리고는 he found a box of band-aids. 이번에 토비는 공구를 찾는 게 아니라 무엇을 찾았어요? A box of, 한 박스, 조그만 상자 있죠? 한 상자에 band-aid. band-aid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밴드 반창고 있죠? 이렇게 손가락 같은 데 붙이는 요만한 거. 요거를 band-aid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요걸 딱 찾아가지고 he put a band-aid on mom's thumb. 엄마 엄지에 요렇게 하나를 둘러드린 거예요. There you go, mom! Toby said. There you go. 항상 누가 말했던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셨던 거죠. 토비가 아, 엄마 뭐가 부서졌어요. 뭔가 고장났어요. Something's broken. 이렇게 외치고 엄마가 고쳐주시고 나면은 There you go, Toby. 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반대로 엄마가 아, I hit my thumb. 그랬더니 토비가 I can fix it. 고쳐드리고 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There you go, mom. 됐네요, 엄마.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엄마가 맞는 수리꾼이지만 우리 토비도 엄마를 도와줄 수 있어서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어렵지 않았죠, 친구들? 이번에는요, 오늘 읽었던 내용 친구들이 스스로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읽은 내용 잘 생각하면서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 따라서 한 줄씩 천천히 읽어보세요. Toby went to hang a picture on the wall, but the hook fell out. The picture fell down. Toby cried. Everything is breaking today. I can fix it, Mom said. She looked in the toolbox. She found a hammer. Mom went bang, bang, bang with the hammer. I hit my thumb. Mom cried. I can fix it, Toby said. He looked in the toolbox. He found a box of band-aids. He put a band-aid on Mom's thumb. There you go, Mom. Toby said.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책의 내용 더 쏙쏙 들어오죠? 자, 그럼 우리 오늘 함께한 내용 빠르게 같이 체크해 볼게요. 화면에 오늘 함께한 내용, 그림과 함께 빈칸이 있는 문장이 나올 겁니다. 친구들은요, 그림을 보면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주면 돼요. Are you ready? Number one. 그림 먼저 보세요. Toby went to a picture. 그림을 뭐 하러 갔어요? 그쵸, 걸러갔죠. 뭔가를 걸다 그럴 때 hang. Toby went to hang a picture 이라고 하면 되겠죠. Number two, look at the picture. 엄마가 외치시는 말이에요. 엄마가 뭐라고 소리치셨을까요? I hit my 무엇 무엇. 내가 내 무엇 무엇을 때렸어. 그림 보니까 엄마의 엄지를 스스로 때리신 거죠. I hit my thumb. 이 정답이 되겠네요. Number three. He put a 무엇 무엇 on mom's thumb. 토비가요, 손가락 다치신 엄마의 엄지 손가락에 무언가를 둘러줬어요. 무엇을 둘러줬나요? 그쵸, 밴드, 반창고. He put a band-aid on mom's thumb. Good job. Awesome! 우리 친구도 오늘도 진짜 잘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The Fix It Mom 책 끝까지 함께 읽어봤어요. 엄마가요, 벽에 못을 박다가 실수로 엄지손가락을 망치로 때리고 말았죠. 아, she hit her thumb. 그럼 이 엄마 아픈 손가락은 누가 고쳐주나요? Toby! He put a band-aid on her thumb. 엄마 여기다가 반창고 요렇게 둘러주는 거 봤죠? 만능 재주꾼인 엄마지만 우리 토비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가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시고 도와주시지만 친구들도 엄마 도울 수 있는 일 꼭 있겠죠? 오늘 엄마에게 먼저 다가가 도와드려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